맛은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운 장어. 요즘 장어값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봤습니다. 파도장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얼마에 판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1kg에 35,000원이고요. 한 1kg에 한 2에서 3미 정도 올라갑니다. 국내산 파다장어는 1kg에 약 35,000원대. 그런데다 장어는 손질을 하고 나면 중량이 많이 줄어드는 편인데요. 외식 메뉴로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 몸에 좋으니 자주 먹고 싶지만 쉽게 먹기 힘든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서울의 한 전통시장 안에 장어를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안에요? 조용한 시장 골목과는 달리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이곳. 장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어 두 마리 나왔습니다. 먹기 편하게 전부 구워져 나오니 예, 마주하는 순간 군침이 절로 돈다는 장어 구이. 양 훌륭하네요. 절대 서민 음식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충분히 서민 음식이 될 수 있는 가성비를 갖고 있는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장어 구이 앞에서 망설임은 사치일 뿐 부담 없이 팍팍. 와, 두 개씩 눈치 안 보이시나요? 입에서 살살 녹고 너무 부드러워요. 주인이 직접 구워줘서 아주 맛있고 좋아요. 매키한 얘기 맡을 필요 없이 주인장이 직접 구워서 주는 장어 구이. 과연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지요? 장어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부터 모셔봤는데요. 전문가 도착 30분 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격은 꼼꼼히 가렸습니다. 조리 경력 31년 일식 전문 조리자 일택 셰프. 얼마일까요? 장어가 근데 워낙에 비싸게 주고 먹으니까. 맛있는 냄새. 군침도네. 가성비가 좋다 그랬지만. 어휴, 저도 군침이 돕니다. 숯불 향이 참 좋네. 그냥 이렇게 불에다 굽는 거 아니고 숯불 같은 거에다 구웠나 봐요. 불 향이 좋은데. 침이 고이네 벌써. 조경한 아나운서도 침 닦아요. 어떻게 하죠? 눈과 코를 만족시킨 장어구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네. 합격이네요. 소스 매콤한 걸 이번 한번 도전. 아, 소스도 종류가 있군요. 매콤한 소스 맛있네요. 김치에 올리고 이번에는 그냥 식사로 오신 것 같은데. 김치에 싸서도 먹고 장어구이만 먹기도 하고. 나무 한 점까지 야무지게 먹은 전문가. 아, 맞으셨어요. 꼬리 쪽으로 해서 먹고 싶네요. 두 마리 다 먹고. 머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요. 너무 호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일단 그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그 비주얼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곁들임 자체가 참 조화롭게 장어하고 잘 어울리는 곁들임들이 있었고 속은 익었으면서도 집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촉촉한 느낌에 살아있는 그런 장어구이였어요. 참 굽기를 잘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장어구이 두 마리 전문가 예상 가격은? 닭 한 마리 튀겨놓은 거 그것도 한 보통 한 2만 원대가 넘어가잖아요. 장어 한 마리가 만 원씩 해서 두 마리 2만 원. 장어구이 두 마리 2만 원을 예상한 일택 교수. 아, 저도 그 정도인데. 드디어 공공공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장어 두 마리 가격은 아유 이야 이야 그럼 한 마리 5천 원 장어 만 원. 이야 제가 생각했던 거 딱 반 가격이네. 두 마리에 만 원이요? 존경합니다. 어떻게 만 원에 두 마리를 어떻게 이게 돼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은 게 아니고 충격적이네. 만 원에 두 마리. 와 장어를요? 만들어졌고 건강에도 좋아. 365일 언제나 찾게 되는 장어구이. 은은한 불향이 핀 담백하고 부드러운 장어구이가 한 마리도 아닌 무려 두 마리. 우와. 장어구이 두 마리 가격이 만 원이랍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장어구이 두 마리 만 원 가격의 비밀을 가격과 Y에서 퀴즈했습니다. 저녁 퇴근길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는 이곳. 나왔습니다. 장어 나왔습니다. 아, 너무 부러워. 바로 이 장어구이 때문인데요. 윤기 잔해를 흐르는 장어구이가 나오는 순간 적당하게 안 갈 수 없겠죠. 네, 두 점 시켜도 되겠네요. 두 점씩은 기본이랍니다. 그러게.
한국 사람들은 물론 중국인의 입맛도 사로잡았답니다. Very good. Korean eel is very good as well. 장어 두 마리 나왔습니다. 장어구이 두 마리 가격은 어떤가요? 아주 저렴하죠. 다른 데서는 이런 가격에 먹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 집이 엄청나게 싸서 들어왔거든요. 맛있는지는 몰랐어요. 와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맛도 있겠다. 싸기도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냐고. 진짜 고마워요. 중년 남성의 입맛은 물론 아 입맛도 취향저격. 유독 장어구이에 심취한 남자 손님. 여기 장어구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걸 말로 한다는 거는 장어된 고독이지.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진짜 좋아.